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제 좀 내려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투심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저거 정말로 문제가 있는 회사 아닌가? 정말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저렇게 뭐잘 나오면 뭐해? 주가 이렇게 박살났는데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듭니다. 당연히 들고 아주 기분이 나쁘고 회사에서 어떻게 한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좀들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의 HLB는 이제는 지금 상태까지 왔는데 예전에는 이런 게 먹힐 수도 뭐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은 확실히 손에 쥔게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야, 이거 HLB 이거 리버스는 사기야, 사기. 이 리버스라니 받아가지고 얼마나 우려먹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은 그게 뭐 사기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길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길리어드가 기술 수출을 했죠. 타미플루라는 부분을 개발에 성공한 것이 좀 높았죠. 그래서 그거를 개발을 해서 로슈로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내려갔다 그러면 뭐 사기다라고 했겠지만 길리어드를 보시면 결국은 그 하나로 성공을 했죠. 그거 하나로 성공해서 시총 100조를 찍었습니다. 그것도 기술 수출을 했는데 시총을 100조를 넘긴 거죠. 기술 수출을 안 하고 지금 리보세라닙을 삼성까지 해서 모든 수익을 HLB가 다 가져오는 시스템이죠,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전부 답니다. 나머지 뭐 한국하고 유럽 일부 그리고 일본은 생명과학이고 나머지 전 세계는 HLB죠. 이렇게 100% 귀속이 되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런저런 뭐 화도 나고 지금 당장 보면 손해를 본 거, 본 상태인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주가를 보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뭐 사기 당했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주가만 보는 거, 주가만. 그리고 이렇게 뭐 성공하면 뭐해? 그러고 주가는 계속 떨어진대. 이렇게 많이 빠진대. 나 손해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이건 사기야.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인데. 이제는 이게 통하지 않죠.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주가 내리면 이거 사기야 사기야 하면은 오 진짜 사기인가 이거? 이거 뭐 해가지고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은. 어디를 믿고 어디를 보냐의 시각차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 뭐 HLB 사기다라고 해도 믿을 사람은 이제 거의 많이 없을 겁니다. 주가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가 진짜 사기인가 하고 일단 주가 많이 내렸으니까 난 도망갈란다 라고 하고 판 사람들은 맞아 이거 사기야 이거 사기 맞아 사기 그렇지 않고서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사기가 아니죠. 절대로 아니라는 부분이 증명된 게좀 많습니다. 증명된 이제는 이런 부분이 안 통합니다. 이거 안티들하고 뭐 공매 세력들이 이뭐 HLB 사기는 어쩌네 해도 안 통한다. 이건 안 통합니다. 왜안 통하느냐? 그리고 이번 주 랠리는 전체적인 랠리가 될 겁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랠리가 될 거다. 그동안에 이제 다 같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랠리가 일어나는 분위기가 미증시 보시면 전부 다 그냥 녹색이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내렸으니 이제 반등 잡고 올라가겠다.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죠. 헬스케어가 아주 크게 반등했습니다. 크게. 아주 크게 반등했고. 그리고 이제 기술주도 크게 반등했죠. 4%, 3%, 2%, 3% 반도체주들 이렇게 반등을 했고. 제약바이오 보면은 4%, 3%, 3%, 3%, 2%뭐이 정도 반등했죠. 그러고 보면은 이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8% 이렇게 크게 반등했죠. 제약바이오도 크고. 그리고 기술주도 크죠. 반등이. 테슬라, 아마존도 3% 3%.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골고루 반등하는 모습 보였다. 우리나라 증시도 비슷하게 아마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사기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항서제하고 같이 엮여 있죠. 리복 함유율이 사기다. HLB가 사기다라는 말은 즉슨 리복 함유율의 저런 간암 치료제 세계 최장 OS와
그리고 HR 값이죠. 사망 위험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사망 위험에 대한 데이터. 이 부분이 경쟁 약물보다도 훨씬 낮은 이런 데이터 확보를 했다. 그리고 프리엔데이에서 FDA 쪽에서 피드백을 주면서 너 이거 보완해, 저거 보완해, 이것도 보완해줘. 이런 보완을 하라는 피드백을 한 건도 받지 않고 아주 스무스하게, 무난하게, 매우 만족으로 프리엔데이가 진행이 마감이 됐죠. 이제 남은 거는 데이터 정리해서 FDA 승인 신청 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보완하거나 뭐 준비 더 해라 이런 게 없는 상황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HIV가 사기라면 항서제 주가 이 박살 났어야지 이거. 맞죠? 박살 안 나죠 이거. 그러니까 HIV는 사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사기야 사기 HIV는 안 돼. 저 주식 뭐 사기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그러면 항서제약은 리보캄렐 조합 이 프렌데이 회의에서 별다른 보완 요청 없이 스무사히 끝이 났다. 이 소식이 항서제약에서도 홈페이지에 올라서 뭐 공지가 됐겠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거의 상한가 두방 쳤죠. 그러고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만 가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HIV는 사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까내리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이거 뭐 진짜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야, 진짜로 사기일 수도 있겠다. 이잘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은 이미 넘어서 버렸죠.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 HIV다. 이미 기업의 가치가 아주 크게 급변이 이미 일어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을 보면은 많이도 끌어내렸죠. 많이도 끌어내렸는데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얘도 지금 많이도 끌어내렸죠. 이렇게 밀려내렸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면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유사하게 진행했죠. 올라가서 이렇게 쭉 갔다가 엄청난 하락에 또 올라가다가 또큰 하락을 맞았죠. 그러고 이제 금요일 날 방향이 조금 갈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걸 보면은 곰매들이 아주 설치는 기업들 주가 흐름이 아주 유사하게 흘러죠. 헬스케어, SK바이오, HIV 세 명과 거의 비슷하게 주가 흐름이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보시면 비슷하죠. 이렇게 주가를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아주 엄청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이 유사하게 박살냈죠. HIV도 이렇게 박살냈고.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매도가 정말 심각하다고 그랬죠. 이 공매 세력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돈의 힘으로 개인들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얘는 사기야 사기 이런 식으로 몰고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를 가지고 돈의 힘으로 돈으로 찍어 눌러서 그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가만 바라보면서 HIV 성공했다면은 리보캄렐이 성공했다면 이 주가 이렇게 내려간 게 말이 돼? 라고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공매 공화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이 대성공을 이미 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상승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대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눈앞에 주가만 바라보고 여기에만 꽂혀가지고 계좌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성공을 한 이런 부분은 또 보이지 않죠. 주가만 보이죠. 아주 뒤에 있는 아주 엄청나고 큰 100년 만에 뜬 가장 크고 밝은 이 보름달은 보이지 않죠. 지금 당장 눈앞을 가리고 있는 이 먹구름만 보일 뿐입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빛나고 있는데 이 먹구름이 지나가면 아 역시나 엄청나게 큰 크고 밝은 100년 만에 뜬 저런 보름달이 그대로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텐데 당장 눈앞에 이제 먹구름이 좀 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아, 달이 없어서 없어서 달이라는 게 사라져버려서 이렇게 지금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
이 거의 대부분이죠. 당장에 내 돈이 계좌에서 박살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기 때문에 성공하면 뭐해? 주가는 박살난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나보면 아시겠죠? 올해가 이번 달이 끝나고 다음 달이 되고 그 다음 달이 되고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고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 되면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당연히 알게 되겠죠.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엄청난 일을 HLB가 해냈구나.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가 가지고 저렇게 또 통해라 통해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하기 어렵죠, 지금. 항서적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대격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